안녕하십니까. 9월 12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 제19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가 열립니다. 오는 14일 매화동과 정왕일동에서 시흥 100년을 맞아 시흥시 100년 기념사업 시민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정상숙 선수가 런던 장애인 올림픽 탁구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까지 9일간 제196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가 있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권, 기업지원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권, 자치법규 이행점검특별위원회 구성의권 등 조례 및 안건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보정책담당관실에서는 시흥 100년을 맞아 역사를 정립하고 새로운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시흥시 100년 기념사업의 순회 시민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지난 5일 신천동과 군자동에서 두 번의 간담회가 있었고 오는 14일 매화동과 정왕일동에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 간담회는 시의 역사와 정체성 정립의 주체가 시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100년 기념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사업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분들의 많은 홍보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흥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정상숙 선수가 런던 장애인올림픽 탁구단체전 4강에서 개최지 영국을 3대0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올림픽 출전조차 불투명했던 상황을 딛고 획득한 메달이기에 그야말로 금메달보다 값진 은메달이었습니다. 정상숙 선수는 힘든 날을 이겨내고 값진 쾌거를 이루며 우리시 장애인 스포츠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오는 주말 호조벌 축제와 오이도 조가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매화 호조벌 축제는 올해로 8회를 맞는데요. 300년 시흥 간척의 역사가 담긴 호조벌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시흥 매화중학교를 출발해 호조벌판 약 5km를 걷게 되는 호조벌 걷기 대회는 호조벌 축제의 백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7회째를 맞는 오이도 조가비 축제에서는 전어 대하 시기인 만큼 전어 비빔밥 등 지역 음식과 다양한 공연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 축제와 함께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검호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기도민 안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녹색성장과는 오후 3시 30분 늪내방에서 오이도 방조제 자전거 도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5시 대회의실에서 하반기 입시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기온 19도, 최고기온 27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9월 12일 수요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흥방송국 최지연이었습니다.